빠르게 달리는 것보다 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앞브레이크를 잡을 때 두려움이 있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제대로 찾아오셨습니다. 브레이크 하나만 잘 잡아도 바이크가 덜 무서워집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알게 될... 안녕하세요. 빠삐용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브레이크 잡기가 두려운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바이크는 자동차와는 다르게 바퀴가 두 개밖에 없습니다. 멈추면 자력으로 서 있지 못하지요. 일반적인 이륜차라면 말입니다. 나이캔 같은 차량을 제외하고 말이죠. 이륜차를 운행하면서 가장 많이 겪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넘어지는 것일 겁니다. 제꿍조차도 넘어지는 거니까 말이죠. 제꿍은 왜 발생하는 걸까요? 이유는 많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이유는 분명한데요. 브레이크를 저속에서 처음부터 강하게 쥐어버려서 몸이 준비도 하기 전에 바이크가 이미 멈춰버린 경우입니다. 자전거나 바이크나 멈춰 있으면 혼자 서 있지 못하는 건 아시죠? 특히 이소 따로 가셨을 때 굴절 코스 기억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동서고금 배기량의 고조를 불문하고 기계 장치는 부드럽게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클러치, 스로틀링, 전부 다 초기에 부드럽게 속도가 어느 정도 붙거나 클러치가 붙게 되는 시점에서부터 스로틀을 점점점점 늘려가거나 클러치를 점점점점 이어주는 것처럼 브레이크 또한 똑같습니다. 바이크를 잘 타는 비법은 따로 없습니다. 스로틀에 강약이 있듯 브레이크에도 강약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브레이크 패드와 디스크의 마찰력을 느끼면서 초기에는 살짝 제동이 걸리기 시작하면 점진적으로 보다 강하게 브레이크를 쥐면서 최종적으로는 전지에 이르도록 합니다. 정말 당연한 거죠? 하지만 당연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제동력이 약한 브레이크 시스템이 장착된 바이크의 경우에는 혼신의 힘을 다해서 레버를 쥐어 잡아야 하거든요. 특히 스쿠터의 경우에는 항상 브레이크를 동시에 잡아주시면 보다 제동거리를 짧게 불균형하게 강한 제동력으로부터 자세가 흐트러지는 것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혼다의 경우 CBS라고 콤비 브레이크 시스템이라는 장치를 기본적으로 장착하고 있는데요. 이 시스템이 뭐냐면은 간단합니다. 앞브레이크를 잡으면 뒷브레이크가 서로 같이 조금씩 연동되게 비율을 맞춰서 제동이 들어가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없는 차량들의 경우 최적의 제동 권리를 얻으시려면 앞뒤 동시에 잡아주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요. 자, 그럼 BS, 발비에스라고 하죠. 요거를 익히려고 하면은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본인 바이크의 타이어와 끼고 계신 브레이크 패드 시스템 한계점을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요. 물론 기온과 날씨에 따라서도 요 제동 거리나 슬립 나는 요 트랙션의 차이는 다소 차이가 날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 세세한 부분까지도 인지해주고 계셔야 됩니다. 그런 조건들이 갖춰졌을 때 손BS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이크는 바퀴가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프론트의 제동력이 과하게 작용이 되면 전도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 ABS나 TCS를 장비한 바이크들이 출시되고 있지만 본인의 바이크가 하석 바이크 또 엔트리 바이크 같은 경우에는 자비 없이 무상태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몸으로 때워야죠. 어떻게요? 손 BS, 발 BS. 제가 생각하기로는 온몸을 쓰면서 타야 되는 게 바이크라고 생각합니다. 손 BS, 발 BS. 어떻게 쓰는 건가요? 매뉴얼 바이크 같은 경우 리어 브레이크를 발로 밟아서 걸죠. 발비에스는 매뉴얼 바이크의 경우에 발비에스라고 하죠. 요거는 리어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리어 타이어에 락이 걸리는 힘의 강도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계점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죽지 않고 오래오래 탈수 있습니다. 맑은 날, 흐린 날, 비온 날, 추운 날 각각 타이어의 접지력이 다릅니다. 그때그때 한 번씩 한계를 꼭 익혀 두셔야 되고요. 예상치 못한 돌발 사항에 의해서 브레이크를 쥐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해외에서는 요 부분을 패닉 브레이크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패닉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급작스럽게 브레이크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놀래서 잡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브레이크를 잡았을 때 브레이크 쥐고 있는 그 손에 있는 힘껏 손을
꽉 쥐어버리기 때문에 이거 강도 조절이 거의 되지가 않습니다. 이건 연습해가지고 될게 아니거든요. 넘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특히 비가 오는 날 갑자기 김 여사께서 대로로 골목길에서 대로로 합류하는데 갑자기 차가 대각선으로 안쪽 차선까지 한 번에 질러서 가는데 내 앞에 바로 있고 비 오는 날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패닉 브레이크에 대비가 되어 있다면 브레이크가 락이 걸리지 않는 선에서 브레이크를 쥐면서 회피 기동을 실시를 하겠죠. 사고라는 게 항상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해서 슥 능란하게 헤쳐나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준비가 되어 있는 것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비켜나갈 확률이라고 해야 될까요? 비켜나갈 수 있는 확률이 조금이라도 더 있겠죠. 방법을 알고 있고 그걸 평상시에 이용을 해왔을 테니까요. 강력한 브레이크 시스템이 있다면 손가락 하나 가지고도 충분한 제동력을 얻을 수 있고요. 손가락 하나 가지고 꽉 잡아버려도 전도할 만큼의 강력한 그런 힘을 발휘하지 않기 때문에 프론트 브레이크가 락이 걸려서 넘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바이크는 전도하면 차량과 다르게 피해가 굉장히 큽니다. 우선은 전도를 하면은 제어가 불가능해지겠죠. 나의 제어를 벗어납니다, 바이크가. 그리고 저조차도 움직이는 방향이나 이런 게 미끄러져 날아가겠죠. 날아가는 방향 같은 걸 제가 제어를 할수 없고 멈출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데요. 바이크 사고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은 2차 사고가 가장 위험합니다. 대부분 사고 나면 1차 사고에서는 크게 다치지 않습니다. 근데 2차 사고, 뭐 맞은편 차량 밑으로 들어가서 역과가 된다던가 맞은편 차량에 의해서 그쪽으로 중앙선, 내 몸이 중앙선 넘어가서 반대편 차량에 의해서 크게 다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 전도가 되지 않도록 제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제어가 불가능한 전도보다는 제어가 가능한 최소한의 제동력으로 사고를 피하는 것을 저는 선택하겠습니다. ABS가 장착된 바이크도 그러합니다. 제동거리가 다소 많이 늘어나지만 브레이크 하는 도중 브레이킹을 하는 상태에서 제어가 가능해집니다. 차량이 회피 기동을 가능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내건 아니야, 안 돼, 라고 하시겠지만 실제로 PCX 가지고로도 충분히 손가락 두개 가지고 브레이킹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빗길에서도 몇 번이고 앞에 예를 들면은 이런 것들이 있겠죠. 횡단보도 아니면은 과속방지턱의 그 매끄러운 부분 아시죠? 패닉 브레이크를 잡는 경우, 갑자기 골목에서 자동차가 튀어나오는 경우, 그런 경우에 제가 덕을 좀 많이 봤습니다. 선택은 자유입니다. 제가 이걸 강요하는 건 아니고요. 저는 요렇게 손가락 두 개나 하나 가지고 이제 브레이킹을 하는 연습한 뒤로부터는 넘어진 적이 없습니다. 아직 요런 브레이크 방법이나 브레이크 쥐 파지법을 모르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심으로써 안전하게 오래오래 즐거운 라이딩 할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번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물론 브레이크의 종류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에 다뤘던 브레이크는 굉장히 기본적인 부분이면서 브레이크의 일부 중 하나이고요. 트레일 브레이킹이나 뭐 여러 가지 브레이크 스킬들이 있습니다만 그거는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